하나가 나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지역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네, 6.13 지방선거 공약생산 대프로젝트 홍생! 홍생! 자, 오늘 저희가 찾은 이곳은 글쎄요, 전남 지역 하면은 인구 감소로 홍역을 앓고 있는데 그렇죠. 그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한 유일한 그런 도시입니다. 유일의 예. 도시입니다. 유일의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는데요. 네. 여기가 어디냐? 자료하면 큐! 네, 이렇게 아름다운 순천에서 저희가 찾은 이곳은 지금 순천 문화의 중심지로 네. 몇 년 전부터 핵부상하고 있는, 급부상하고 네. 있는 순천의 청춘 창고. 네. 네. 아, 저 여기 솔직히 여기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근데 젊은이들도 많고 겁나게 뭔가 좀 분위기가 있어요. 문화도 새로운 문화고 활력이 좀 느껴지고요. 식사도 많이 하시고 예. 들렀다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비빔밥 맛나대 맛나. 아, 안 되는데 그럼 네. 광고인데요. 아, 그래요? 경쟁 업체들이 유지한대 여기.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부터 청춘 창고에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악이. 공약이 왔어요. 네. 예, 분위기 좋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지역민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들을 채택해서 공약으로 저희가 예. 제시하는 그런 코너죠. 예, 예, 그리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 한 번 다 불살라서 여기 나와서 기어이 말을 한다 네. 하시고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예.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할 말씀 다들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책임이 참 무겁네요. 네. 역전시장의 시장에서 제가 지업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업사. 예예. 예. 벽지장판 바르는 예, 거. 예, 예. 근데 지금은 절대 우리 집은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은 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데로 다 가본 게. 아. 저희들은 지금 나이가 70대가 되다 보니까 아니, 할미 진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안 와요. 70대는 네. 주름이 하나도. 네, 아니 어디 가면은 5학년이라게. 폈어요, 폈어. 오늘 머리도 이거 만 원 주고 해서라. 잘했네. 아니, 오늘 네, 그 뭐 예. 빠마값이랑 머리 핀값이랑 다 그거 갑시다. 이따 주시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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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암면에서 온 정대현인데요. 거기서 유기농부로 제가 아. 예, 농사를 짓고 있는 정대현이라고 합니다. 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사시면서 친환경 농업까지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정도 협동조합 만들고 활동한 박경숙입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재미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체에서 필요한 다양한 마을학교도 만들고 또 사회적 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참 재미지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또 청년 상인분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뭐 다 좋게 생겼어. 감사합니다. 아, 좋게 생긴 거 어떻게 생긴 게 좋게 생긴 거 저는 잘생겼다. 네. 순천역 앞에서 네. 여행자들이 원기 충전할 수 있도록 아하. 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원기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아까부터 궁금했는데요. 휘장은 뭐요? 아, 맞아요. 저도 처음 시민 시장이 네. 뭐요 이게? 본인이 만든 시장인가요? 네, 1일 시민 시장이라고 아, 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하루 그때 했었는데 예. 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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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준비해 왔거든요, 제가. 네. 네 너는 그리고, 누굽니까? 네, 누굽니까? 결국 썼습니다. 누굽니까? 그야 알겠습니다. 네. 자, 이 네 분과 함께 저희가 또 6.13 지방 선거를 준비하는 각 정당 여러분께서도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회를 거듭할수록 정당 관계자분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예. 오늘도 많은 분께서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좋은 공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천시에서 만나볼 첫 번째 공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실까요? 네. 김남 씨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연자 씨. 사연자 씨.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여기 청년 창업자들 그 고생하는 자리 가서 제가 심사위원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심사위원을? 네, 네 메뉴 평가를 하는 자리였는데 네. 제가 보고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저는 느꼈어요. 예, 어떤 문제점이요? 네, 일단은 특색이 너무 없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냉동식품을 튀겨서 낸다거나 하는 그런 성의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메뉴는 판매 단가에 비해서 굉장히 푸짐하길래 아 이건 좋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건 재료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재료비가 3,000원인데 판매가가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희 제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치면은 재료비가 3,000원이면 9,000원 정도에 팔아야 되거든요. 아 어느 정도 조금 그래야 예. 제가 또 세금도 내고 월세도 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 지원이 끝났을 때 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190억이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동안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연습을 해가지고 키워서 세상에 내보겠다라는 걸로 본다면은 말만 그렇듯하지 이거는 연습의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연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연자님. 어찌 됐건 이 순천에 젊은 청년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전체적으로 청년 일자리는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쪽 순천시나 지자체에서 머리를 짜고 더 짜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건데 한쪽에서는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창업 지원이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받기는 하는데 청년들이 네. 익숙해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냉동식품을 내버린다든지 이러면은 네. 지금 청년 상인이라고 이제 마크를 달고 오신 이원기 씨가 계시는데 이 사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순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TV 틀면은 나오는 것들이 뭐 요리 교실이기도 하고 먹방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많이 예. 다루잖아요. 예. 전체적인 흐름이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약간 치우쳐서 이렇게 뭐 편중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음식 창업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남 테크노파크라든지 아니면 뭐 창업 지원센터에서도 다양한 사업의 아이템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예. 예. 다른 분들은 이 사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 젊은 청년들이 그 먹는 쪽 음식 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예. 농촌은 그 뭐라 할까 퇴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 청년들이 시골로 돌아와서 그 청년들의 문화를 만들 수가 있고 예. 예. 할 수가 있으면 아, 그래서, 너무 예. 예. 농촌도 좀 활기차지 않을까. 네. 굳이 창업하는데 음식점 창업이 아니라 농업 쪽에도 기회가 많으니까 기회가 많죠. 예.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땅을 임대할 때 우선이 2030이에요. 아. 예, 꼭 이렇게 도심 속에서 음식 장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아. 시골로 가서 농가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난 그 농산물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하우스 여기 지원해 줍니다. 하우스. 그러면 하우스 안에서 예, 그 여름에 밥 먹다가 그냥 땀 찌찌 흘리고 어쩔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우스라고 해서 그냥 뭐 덥지만은 않아요. 거기도 에어컨 다 틀 수 있고 네. 하니까. 예. 자 그러면 저 말씀하신대. 네,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싶은데요. 예. 하나는 대학과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협력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있는 다양한 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들이 학생들에게 제공이 돼서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애들 그 학생들을 1대1로 이렇게 지도하고 이럴 때 일정 정도의
장학금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청년들의 공유 공간, 지금 공유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공유 공간들이 공간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 공간에서 활동, 뭔가 지역사회의 어떤 다양한 일들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관계망이 형성이 되면 지금 뭐 있는 직업 중에 전문 라이센스가 필요한 직업이 아닌 직업은 대부분 익숙해지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 결론은 본인들이 일하는 분야에 청년들이 좀 많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지 않나 싶기도 한데 자 그러면 네. 우리 이순덕 어머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역전시장도 많이 좀 와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조금 먹거리가 좀 시원찮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역전시장은 오래돼서 건물을 D등급을 받았어요. 안전등급을. 안전등급을.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참 좋네요. 구조물이. 예. 잘 지어놨죠. 우리 역전시장도 허물지 않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30대 사업이 나중에 짜겠어요. 자, 그러면 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는지 어떤 좀 해결 방법이 없겠는지 이혼기 씨부터 조금 이제 뭐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제 요리하고 내가 음식을 팔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집 공고를 보고 뒤늦게 이제 나는 아 이런 쪽으로 내가 해봐야겠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아마 이제 그런 전문성이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청춘 창고라는 굉장히 좋은 공간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그런 실력이 있다면은 어느 공간에서 내가 이렇게 팔아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해준다면은 일정 기간 임대를 받아서 테스트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고등학생 때나 아니면은 대학생 때 저희가 이제 교양 과목으로 뭐 테니스도 듣고 볼링도 듣잖아요. 근데 예. 순천 알기라는 그런 교양 과목을 들으면은 내 고향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애향심이 생겨서 좀 더 이게 지역에도 남지 않을까. 아예 그냥 생각이. 제 생각에는 순천 청춘 센터 해가지고 이런 일자리나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 창업 지원이 아니고 네.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G7 포럼이라고 스페인의 빌바오 같은 경우 아주 작은 도시였는데 3천여 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 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에 필요한 기업을 만들 거냐 이것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각자의 역량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쵸. 그래서 청년들도 무엇보다도 이런 다양한 만남,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이런 기업들도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근데 필요한 그나마 기업들. 그런 고민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 곳이 순천이긴 한데 순천에서 그렇죠. 마저도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순천의 젊은 청춘 이 보석들이 구슬이 여러 개가 있는데 쫓길 수 있는 정책을 물어봅시다. 그러면 정당 관계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좀 초, 중, 고등학교 때 교육이 잘 돼가지고 어떤 일자리를 자기가 찾아가고 어떤 것이 자기에 맞는 일자리인지 자기한테 좋은 일자리인지 찾아서 거기에서 자기 꿈을 펼쳐가면 거기가 순천이든 제주도면 어쩌고 시골이면 어쩌고 도시면 어떻겠습니까? 실제 일자리를 창출해 주면서 약간의 지원을 가지고 독창성과 창의력을 많이 통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책상에 앉아고 탁상으로만 철을 게 아니고 실제 내 아이들이 내 젊은 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맨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현장에서 직접 나가서 내일처럼 준비해 본다면은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진 내용들을 행정에서 서비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청춘 창고에서 하는 청년 장사꾼들은 냉동식품 갖고 장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들은 매일같이 하면서요 고객의 눈높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케팅 방법도 연구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창업의 기본으로 했고 그곳에서 인큐베이터 역할로 해서 이곳에 나가기 힘들다고 그랬는데요
벌써 여기서 성공해갖고 밖에다 독립 식당을 개업한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 어느 이론적인 탁상 공론보다는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이기에 청년에게 도전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실패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이라는 자체가 반대적인 의미로는 실패를 가지고 있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청년들도 쉽게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 다양한 의견도 나오고요. 근데 네. 순천 가면 멋진 청춘으로 살 수 있다더라. 네. 좀 이런 순천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네 분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네 분이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라 저 자리에서 순천시장이 돼서 순천시장에 나간다면 이런 공약을 내겠다.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순덕 회장님부터 네. 네. 순할순 큰덕이 예 순할순 큰덕 예 네. 네. 공약을 말씀해 네, 주시죠. 공약을 하나를 네. 역전시장밖에 몰라요 저는요. 안지나서나 예 네, 안지나서나 여기에서 바로 나오면은 우리 역전시장이 바로 그렇죠? 보입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중요한 거는 역전시장 정문으로 이 뭡니까 우리 그 아이 있잖아 길 건너가는 거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없어요. 오메 세상에 없고 예. 노타리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가 있는데 예. 예. 여기에서 바로 나오면은 제일 보기 좋은 데가 어디겠냐라면은 과일전이 제일 보기가 좋아야 돼요. 예. 완전히 거지촌이 거지촌. 아니 같은 네. 시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아니 네. 근데 그거를 좀 이제 좀 좋게 깔끔하게 해가지고. 좀 해달라. 네. 네. 깔끔하게 좋게 해가지고 아니 거기는 시장 상인회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거시기가 없어요. 많이 들어 많이 들죠. 네. 관광객들이 좀 오실 수 있게끔 내가 그러니까. 시장 후보로 나가겠다면 역전시장을 현대화시키고 아케이드를 설치를 해주겠다. 네. 예 좋습니다. 아스팔트도 예. 짱짱하게 깔고 예 공약 하나 나왔고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정대영 농민은 예, 예 어떤 저는 농민이다 보니까 농촌에다가 좀 청년이 돌아오고 농촌을 살려서 우리 순천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제가 농촌에다가 이 시내에 쓰는 만큼 농촌에다가 돈을 예, 쓰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투자했으면 좋을까요? 가치는 있다고 분야에서. 보거든요. 예. 우리 지금 전라남도는 사실은 그 친환경 이 사실은 그 브랜드예요. 네. 53%라든가 전국에 그러니까 우리 순천만큼이라도 이 좋은 생태도시 순천을 네. 그 이미지를 살리면서 유기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예. 지원을 예. 아끼지 않겠습니다. 제가 유기농업으로 네 예. 제가 순천 시장이 된다면 네. 네. 자 그러면 이순덕 회장님 역전시장이 돈이 좀 안 돌아갈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그렇게 인사 출장을 하면 이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시장이 되면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시장이 되면 내가 한다니까요. 나나이 돼 보시오. 네. 이제. 또 이제 그것도 있고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주차나 교통 혼잡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죠. 혹시나 네. 지금은 이제 문제가 안 됐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골목 주차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화재가 났을 때는 그런 것들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인식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주차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지원 사기를 해주 그러면은 지금 이순덕 회장님의 공약에는 공감하신다. 아 너무 공감하고요. 예. 네, 저도 이제 같은 골목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 되고요. 아 묶음 세트. 네, 같이 가야 돼. 같은 이시기동 또. 이원기 씨가 거기 또 묻어가신 거군요. 그러면 그래. 네. 같이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말 나왔으니까 이원기 씨의 공약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청년 상인으로서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런 이제 순천에서 이제 공생 프로그램을 뭐 정착화를 해서 시민들의 뭐 실시간으로 아니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받아서. 받는 것도 좋고요. 네. 내가 냈던 정책들이 실시간 온라인 상황판이 있어서 어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네, 또 하나는 여기 후보자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좋은 예. 공약들이 분명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경쟁이지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같이 이제 순천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함께 힘내실 시민분들인데 예. 여기 있는 그 다른 분들의 공약들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수렴을 해서 이제 진행해 나가는 거. 아, 네.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해요?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박수! 네. 와. 이야. 그러니까 이 공생의 네. 이 컨셉을 그대로 쭉 왠지 자랑스러운데요. 저는 알아서 많이, 하세요. 많이 네. 기다렸기 때문에 공약 3개 걸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는 아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주입에서 배우는 것보다 뭔가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마을 학교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나 공약을 내걸고 네. 싶고요. 두 번째 공약은 순천은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명상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건물을 중심으로 할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런 명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겠고 또 하나는 순천만 생태계 기반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생명력이 움트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 약간 아무튼 오염돼 있다는 게 육안으로도 확인이 돼요. 그래서 순천만 생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순천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순천만 생태계가 관리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속에서 관리 이 조사하고 연구하고 관리 프로그램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정당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혹시 정당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끝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예. 저는 청년 창업의 문제가 외식 산업적으로 치우친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외식 산업이 창업은 쉽지만 성공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 다툼이 아니라 청년만의 특성을 살린 그러한 창업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의 청년 창업 보육센터가 진정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곳에 행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역사의 시대적 흐름이 힘들 때는 계몽운동은 항상 먼저 있었습니다. 그 계몽운동을 통해서 정신을 다듬고 그 다음 행정적인 시스템이 받쳐준다면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청년이고 또 아이들의 부모이지만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파할 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에서 가장 잘했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몽운동 있잖아요. 그런 계몽운동을 청년 관련된 계몽운동으로 확장을 해서 예.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그게 무서운 DNA처럼 전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와 농촌 상생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순천시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건강한 간식을 2교시 끝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도시와 농촌은 상생하고 이것을 꼭 제가 해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저희가 시민 여러분께서도 듣고 또 정당 관계자 여러분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네. 순천 지역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이 공약들이 잘 정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직접 공약을 생산하는 프로그램 여러분께서는 지금 6.13 프로젝트 공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촬영 들어갑니다. 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공약쯤은 하나쯤 생성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저희 앞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062-610-7370번입니다. 062-610-7370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전화하실 적에 요거는 지킵시다. 밤 12시 되어서 전화해도 아무도 안 받아요. 술 자시고 전화하시지 바로 밝은 정신에 전화 주세요. 062-610-737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네, 6.13 프로젝트 공생 이제 두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는 봤소 아는 공약 모르는 공약 느닷없는 공약 이름하여 아모르 파티 음악 큐. 아모르 파티 여기 같이 좀 같이 네. 자, 아는 공약, 모르는 공약, 느닷없는 공약 네. 모두 모아갖고 예. 꼼꼼하게 떠들러보고 따져보는 네. 아모르 파티입니다. 네, 오늘도 그런 신나는 공약 파티 함께해 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자, 순천시 소식이 궁금하다면 먼저 이분께 연락을 하면 되나요? 순천시 소식통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정날씨 몰라고 나왔습니다.
개 탔네요. 개 탔어. 순천에서 좀 먹혀요. 네. 자, 오늘도 순천과 관련된 좋은 얘기 기대를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공약을 똑소리 나게 분석해 드립니다. 김혜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의 눈으로 순천시에 꼭 필요한 공약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심 탐방, 민심 저격, 민심 전문 PD 김무성 PD 나와 계십니다. 네, 순천을 사랑하는 남자 김무성입니다. 제가 순천하고 연이 또 많아요. 네. 아니 저번에는 이게... 화순에 이어서 영광에 이어서 네. 화순은 본가였고 얘기를 좀 들어봐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노지 모내기를 하고 제일 처음 벼 수확하는 곳이 순천. 바로 이 순천 해룡. 올해도 모내기 했죠. 예. 네. 맞아. 친한 동기 PD 이름이 김혜룡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김혜룡 PD 생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왠지 오늘 그 공약 생산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아무 연관이 없는데 네. 그걸 그러니까. 끼워 맞추려고 밤새 고민한 게 저 정도인가 봐요. 네, 순천을 예, 사랑하는 남자 김우성 PD입니다. 네. 그렇게 넘어가도록 자, 하시죠. 네. 그러면 김우성 프로듀서가 선정한 이번 주 아모르 파티의 8개 공약은 어떻게 선정된 건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그 민선 5기 6기 때 출마하셨던 분들의 순천시장으로 출마하셨던 분들의 공약하고요. 그다음에 광주잔남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생산한 공약 그리고 이제 순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 공약 그 그중에 8개 정도를 저희가 지금 고른 공약이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공약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순천 지역이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골만 다녀오신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제 스타일이 어디 마을에 가가지고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네. 이제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이런 네. 토크 어바웃을 하는 것이 장기인데 예. 이번에 순천은 좀 이렇게 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순천 대학교 그리고 시장 이쪽으로 좀 돌다 보니까 이 말빨이 좀 안 먹히다. 아무튼 그럼에도 열심히 최선을 예. 다해 돌았습니다. 자, 우찌개 예. 했는가 한번 예. 봐봅시다. 예, 화면으로 예. 그러면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지? 정수원. 우리 정수원 후보가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야. 예. 순천시장으로. 예. 근데 방송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예. 근데 이 공약을 순천 시민들이 했으면 하는데 예. 이 공약을 이번에 출마할 때 받을랍니까 안 받을랍니까? 아, 뭐 어떻게 하면 대답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제가 차차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럴 거 아니야 후보자들이. 그렇지? 네. 그거를 하려고 하는 프로가 이 프로야 이제. 보면 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있잖아. 예.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때 저게? 국립 순천대학교 병원을 오면은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으면서 더 좋은 지원도 받고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이 있으면 좋겠다. 다 설득 당해봤구만. 저 친구 말을 듣기 전에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의과대학 유치. 의과대학. 의과대학. 보육시설. 보육시설. 아, 도서관. 저도 이거라 이거 지금. 아, 이거 이거. 365일 24시간제 보육시설 운영. 네. 왜요? 아동 폭력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걸 운영하면은 더 좀 더 네, 애들이 잘 케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요즘 사회에서 맞벌이가 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보육시설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아하. 그러면 정말 정말 사랑하는 여자인데 맞벌이가 힘든 여자가 있어. 한 80% 사랑하는 여자인데 맞벌이를 할 수가 있어. 그럼 어디를 선택할 거예요? 80% 아, 색지간 친구네. 그래. 100% 80% 100% 왜 자네들은 오한 거야? 그럼 반대로 맞벌이가 안 돼, 남자가. 80% 정도 좋아하는데 맞벌이가 돼. 자, 100% 80%. 전 80. 80. 80. 그러면서 왜 오, 그래? 얘가 100%라니까? 멋있었어. 아, 너는 그렇게 살아라? 아니, 아니. 저는 댁을 맞벌이 하게 만들 겁니다.
이야, 야, 미식가 잘 잘 찍어놔라. 부인 될 사람 조심하세요. 기현치 임해야 된답니다. 아무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PD 뭐 들어왔어요? 방금 봤어? 김PD 뭐 들어왔냐고 물어본 거? 김PD가 텔레비로 나온 김PD. 응, 나 알아봐요. 예. 오. 아이고, 뭐 하러 왔어요? 어머니가 공약 마음에 든 거 하나 딱 찍어주시면 우리가 전달하려고 이 공약 좀 반영해주시오 하고 어머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뭐 왜 이게 의과대학 유치가? 왜? 우리 환자들이 서울로 올라가려면 KTX 타고 암 환자들 올라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깝깝해 불어? 예. 아하. 당연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아 그래요? 어. 요거로 한가? 예예. 그거 붙이면 돼요. 요거 농산물 최저 가격. 지금은 그냥 장사 간다 게 엄청나게 너무 손해를 봐. 그래갖고 밥도 안 먹었어. 아. 너무 손해를 봐. 아니 우리가. 오메. 여기 또 한바탕 난리네 난리. 이거 부부싸움 할 때 도움이 되겠네. 이거나 떼고 날마다. 날마다 해요 이거를? 날마다 부부싸움을 한다고? 날마다 남편한테. 야야 이거 그건데? 우리가 이거야. 어? 우리가 코너가 아모르 파티 코너예요. 딱 우리를 위한 노래구만.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어? 자, 오야비들. 자, 말만 잘하면 두 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춤 춰야 돼. 아, 그래요? 와, 아주. 요거? 어머니는 왜 이거 농산물 최저 가격 지원 찍으셨어요? 그래야지 뭐냐 저기 하재. 그래야지 뭐냐 저기 하재가 뭐요? 어? 그래야. 멋진다고? 아니 그래야 서민들이 살지. 보육시설도. 예? 보육시설? 예. 왜요? 직장을 하다 보면은 이 애들한테 들어간 돈이 반대 사 이런 교육 보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정부에서 뭐 얘기는 많이 나라 하지만은 그게 안 되니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애들 때문에 고민. 어머니는 어떻게 키우셨어? 어머니는 어떻게 키우셨어? 그냥 놔두고 키웠지. 웃다가 놔두고 애들. 아무데 놔두고 키웠지. 저들 옛날 말 있잖아. 나놓고 나면 다 잘한다고. 옛날 말은 그러잖아.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니까. 그냥 애따 먹어라로 하나 하겠습니다. 애따 먹어라? 네. 뭐. 선심성 공약은 싫다 이 말이에요. 큐! 선심성 공약은 싫습니다. 차별화되는 공약. 좀 세게. 네. 나한테 본인이 때는 막,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나한테 할 때는 막 하더니 뭐 갑자기 찍으려고 얌전하게. 그래요? 어. 이렇게? 나보고 말하고. 왜 하필 계속 나를 받아. 떠나세요 이렇게. 지켜본다고. 어? 예? 본다고. 예? 어. 됐어. 감사합니다. 예. 네. 역시 뭐. 오, 여기 순천대 의대 유치 공약이 제일 인기가 많네요. 아, 예. 그 유독 학생을 만나든 주민을 만나든 시장의 상인을 만나든 압도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저기에 대해서? 몰표가 나오긴 했는데 네. 그 약간 다른 게 학생들은 그 의대를 유치하면 학교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늘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자체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커지고, 예. 해 주셨고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은 예. 대학병원 수준의 그런 의료 시설을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가 힘들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과 상인들의 입장이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이게 이제 1타 2피 1석이조 고진감래 뭐 이렇다고 예. 볼 수 있죠. 예. 예.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가 예.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지금 현 시점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면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아시다시피 전남에 지금 의대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전남이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위라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여수 국가산단이나 광양제철처럼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몰려있는 동북권에서 대형사고나 산업재해 대비해서 종합의료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침 새벽에 5시 20분에 KTX 첫 차를 타잖아요. 예. 그럼 많은 어르신들께서 주춤주춤하는 걸음으로 그 차에 오르는데 예. 왜 오르시냐면 예. 서울의 큰 병원에 암치료받으러 가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암치료를 받으러 가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 방을 얻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고의 문제도 있지만 병원비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 이외의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이정현 의원을 뽑았잖아요. 한 남자가 있어 널 너무 사랑한 한 남자가 있어 우리가 뽑아줄 테니까 순천대학교 의도를 갖고 와라 이렇게 됐는데 왜 한 번에 좀 헛짓거리를 해버렸어요. 어떤 짓거리를 해버렸냐면 갑자기 순천대 의대 이야기 나오다가 안 되니까 핑계 댄답시고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뭐 설치 운영 뭐 이상한 법률을 내놔가지고 이 상황을 엄청 꼬아놔버렸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그 국립 순천대학교 의대를 유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적기가 아니냐라고 생각되는 게 시장 공약은 아니지만 모든 시장 후보들과 함께 다 이렇게 분위기를 이번 지방선거에 모아가지고 순천대 의대 유치를 꼭 성공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자체 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같이 협력하는 분위기, 이 공약을 낸다면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아. 김석 총장님께서 그 모 의원 얘기하면서 이렇게 뻘짓거리했다. 그러니까 목이 막혀가지고 제가 이름이 김무성이라 네. 연이 좀 이름으로만 네. 보면 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금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앙정부, 교육부와 보건부의 갈등, 그다음에 서울시와 전라남도의 갈등,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갈등, 순천과 목포의 갈등, 우리 한 어느 정치인이 그리고 지역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순천 지금 신대에 의료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치할 기본은 돼 있고 그리고 또 자치시대에 우리 시민들이 모두 뜻을 합해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또 우리 전체 전라는 도민을 움직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순천 시민이 똘똘 뭉쳐서 의과대학 유치에 나서되 차선책이라든지 이걸 좀 준비하고 있다면 차선책은 대학병원의 분원 유치, 세 번째는 현재 성가루로 병원에 있는 광역 그 응급의료센터를 좀 더 국가에다가 이렇게 된 마당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전남 동부 지역에서 응급 환자가 서울로 대도시로 가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첫 번째 공약은 저렇게 몰표를 받은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였습니다. 네, 예. 저 쭉 보니까 여기가 이제 청년 일자리로 청년들이 많이 살게 되고 인구도 더 증가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청춘 남녀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를 좀 낳잖아요. 예. 저도 아이 키우면서 가장 문제가 일할 때 아이를 맡기기가 힘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 저게 예. 그거 맞죠? 365일 24시간 이제 보육시설 예. 운영 예. 엄마들은 딱 바로 저 공항이다 예. 그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예를 들면 근무가 9 to 6면 괜찮은데 저녁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이런단 말이에요 예. 다양한 예. 생활 패턴 때문에 그래서 24시간 아이들을 그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지자체에서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좀 들긴 하죠. 하지만 이게 다른 시도에서는 좀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땅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지자체에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의 네.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오산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21만에 1년 예산이 5,600억입니다. 이천시 같은 경우에 21만 명에
예산 1년 예산이 8,300억 원이에요. 순천은 1년 예산이 1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면 여기에 공약에 대한 그런 현실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네, 김희민 변호사님, 예, 법률적으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예산 문제라고 하면 순천시에서 이걸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와 예산이 또 결부돼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교대 근무를 해서 밤에 보육을 할 수 없는 수요가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이 좀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 이 부분을 그렇죠.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주당 근무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불가피하게 보충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24시간을 운영한다면 또 야간에 운영하는 그 인건비 같은 것도 기존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가 그렇죠. 꼭 선행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네. 그 경기도 같은 지역은 산업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4시간이 필요한데 순천은 기업체가 많이 없 근데 이제 이 점을 좀 약간 비틀어서 보면 예. 24시간을 보육해야 된다라고 놓고 보면 그런 수요가 있을까 좀 고민되지만 그 짧은 시간에라도 요즘에 경력단절 여성들 되게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옷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단기간에 이제 근로를 했을 경우에 아이를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보육 서비스 관련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되면 더 좋지 않을까. 이 공약에 더해져서 이게 아이하고 또 연결이 돼서 여기 기적의 도서가 이거 저는 인기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전국 최고의 도서관 특화 네. 도시를 조성하겠다. 근데 지금 순천이 전국 최고의 도서관 도시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순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지자체에 비해서 도서관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을 뭐 그림책 도서관으로 바꿔서 많은 그런 그 지역민들에게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그 일본의 다케오라는 시가 있어요. 그게 인구가 5만인데 여기에 다케오 시립 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인구의 5만의 도시인데 이 도서관에 1년 관광객이 100만 명이 와요. 관광객이. 예예. 예. 심지어는 이 패키지 상품까지 있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책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도서관을 가자는 거 이해가 안 돼. 난 아무튼 도서관을 가져요. 쉬는 날 갔죠. 근데 제 머릿속에 도서관은 조용히 책 읽는 곳인데 가서 봤더니 애기들 뛰어댕기고 저기서 누워서 책 읽고 턱 베고 난잡판인데 애들이 버글버글해요. 맞아요. 이제는 도서관이 조용히 앉아서 책 읽는 곳이 아니라 그런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의 분위기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순천은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그 복지나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뛰어댕기고 턱 깨고 보고 있는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 와서 책을 볼 수 있게끔 아하. 경쟁력이 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보시기에 저 중에서 꼭 필요하다 아니면 이건 좀 아쉽다라는 공약이 있으면 끝으로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면 예. 대중교통 전면 무료와 관련된 예. 그러니까 저 공약에 대해서 체크가 좀 덜 돼 있는 건 가능할까요? 저 안에 그 중요한 의미를 좀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이 대중교통 안에는 택시, 버스, 심지어 아이들을 출퇴근시키는 그 네. 학교 버스 같은 게 있잖아요. 다 포함해서 어떤 생태교통 체계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대중교통 전면 무료로 시행한다고 저 공약을 제시했다고 하면 순천 시민들이 많이 뽑지 않았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승용차도 줄어들게 되고 그런 배기가스 줄어들게 되고 생태도시 특성에도 맞게 되고 그러면 승용차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생태교통들 뭐 트램들이랄지 전기자동차랄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좀 늘어나면 좀 더 우리 도시의 성격과 맞는 굉장히 좀 시민들에게 선택받기 쉬운 공약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조금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좋은 공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김혜민 변호사께서는 어떤 공약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저는 신도심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이라는 공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도 그 실제 가서 물어보았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생뚱맞고 아주 새로운 공약이 아니지만 진짜 순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해보고 필요하다면 시행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순천시의 신대지구라고 가장 최근에 생긴 그 도시가 있는데 진짜
밤 되면 저녁 시간 되면 차들이 이제 주차하려고 뺑뺑 돌다가 또 밖에 대다가 이제 막 새벽에 되면 또 꽉 차 있고 이러기도 합니다. 도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 일찍 나가 보기도 하고 밤 늦게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 주차장 문제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분들께서 여덟 가지 공약에 대해서 좋은 공약 또는 정말 느닷없는 공약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끝으로 그 김성 사무총장께서는 만약에 순천 지역민이시기 때문에 내가 순천시장에 출마를 한다면 두둥. 네, 저는 이렇게 이런 시장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시민들이 너무너무 귀찮아하는 거예요. 시장이 자꾸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산을 편성한데 시민들한테 막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 실제 물어보든가요? 아니, 나한테는 안 물어본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죠. 나만 안 물어본가? 실제 물어보는 행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전 세대에다가 공문을 보내는 거죠. 우리 시 예산을 어디 때 썼으면 좋겠습니까? 시민들한테. 딱 그걸 한 4년 정도 하면 겁나 똑똑한 시민들이 많이 성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시민을 똑똑하게 하는 것이 이제 자치시대라고 보는데 누구를 찍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한번 시장 한번 해봐야겠다. 요런 시대로 좀 그것이 진짜 원하는 자치시대가 아닐까. 김석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을 귀찮게 해야 된다는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툴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주민들과 시민들의 행정을 찾아가고 행정에서 그에 대한 답변과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통보하는 식 이런 식이 아닌 행정이 주민을 찾아가고 함께하는 정치를 하려면 제가 느끼는 저기에 많은 모든 부분에 가장 인기가 없는 데서 두 번째이긴 하지만 5억 원 이상 사업의 시민 공청회 응모화가 저는 저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도 토건보다는 사람 중심, 선거도 조직 선거보다는 정책 선거 이렇게 가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그 많은 정책들을 6년간의 고민 속에 내놓았는데 특히 365x24시 저건 제가 핑크하우스로 명명을 해가지고 순천에 한 5개 거점 정도를 내놓겠다라는 것이 오늘 다시 또 고론돼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선정한 8가지 공약 그리고 말씀하신 것들 돌아가셔서 정말 제대로 된 공약만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네.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권자 여러분. 후보자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공생을 뒤다보시면 네. 다 같이 내 삶이, 우리 지역이, 세상이 바뀝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6.13 프로젝트 공생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패널이 얘기하시대요. 주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자꾸 귀찮게 하는 시장이 되고 싶다. 시정을 추구하고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정신을 실천하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정책 선거가 조직 선거를 앞서가고 토건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서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분들과 시민분들 그리고 패널분들의 너무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저희 미래세대 정치는 앞에서 끌어주는 리더십 정치가 아닌 수평의 정치, 수직이 아닌 수평의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 미래세대 주역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순천 시의원으로 출마한 김준희입니다.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좋으신 분들과 많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공약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